호텔에 지배인으로 부를 새로운 인간이 왔어. 포브스가 좋아하는 호텔에서 빼돌린 녀석이니까 일은 잘할 거야. 하버드인가 하는 대학 수료를 하였다지만 여기 일이 무슨 지식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깡다구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심약한 듯해 걱정입니다. 조금 더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1순위나 2순위로 내정했던 인간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구찬성 말고 1순위, 2순위가 따로 있었어요? 그럼 1순위였던 인간은 퇴마 능력도 하지 않았나요? 그럼 뭐해? 엄한 귀신 잡겠다고 갔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겠다. 이곳엔 왜 온 것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적당히 좀 해! 방해하지 마시오! 난 놈을 잡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어. 그만 돌아가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하라! 말하라! 난 저 새끼가 더 무서워. 네 이름을 말하라! 기껏 귀신 보게 해놨더니 난 귀신이나 잡으러 가고. 잡으면 오지 않을까요? 못 잡아. 걔 엄청 쎄. 박일타.